여기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만에 나? 예. 비싼 느낌이 드는데 들어오는데 치워놓은 거 아니죠? 아, 깔끔한 척 하려고 지금. 전혀. 물기를 보면 우리 오기 전에 딱 청소했다는 티가 너무 나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굿집 투어 오늘 첫 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회 출연자 네, 옆에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청 경제실 일자리 경제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원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아,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았었어요. 아, 네. 일단은 나의 집! 오늘 어차피 집 투어를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텐데 여기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까지 다? 네. 3천에 지금 한 30? 30. 네. 30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죠.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관리비는 이제 한 러프하게 잡았을 때 15만원 정도. 관리비 15만원이나? 예. 관리비가 갑자기 다 오피스텔보다 갑자기 비싼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합쳐도 그래도 45만원. 네, 50만원 언더로 들어오니까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원룸 자취방이고 저희가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신발장부터 한번. 아, 놀랍게도 제가 근래 본 신발장 중에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면 신발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일단 네. 신발장에는 아, 심지어 수납장에도 하나도 없고. 아, 그럼 지금 본인 신발 뭐 있는 거예요? 슬리퍼 이거 하나랑? 저 슬리퍼 하나랑 요거 하나랑 맨 왼쪽에 있는 갈색 신발이 제가. 아, 요거? 예, 예, 맞습니다. 요걸로 지금 사계절 나는 거예요, 지금? 저걸로, 네. 저 면접 볼 때 이거 신었어요, 혹시? 면접 볼 때는 이제 네. 구두를 빌렸었는데 네. 아, 구두 빌려도 안 사고? 네, 안 사고. 보통은 하나 사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할 때?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많이 안 신으니까 네. 제가 열었을 때? 아, 외투. 그래도 어쨌든 요것도 딱히 옷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금 아. 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다 입진 않고 거의 네. 이것만 입는 수준이고. 아, 요거 하나만? 네네. 요거 하나만. 그래도 어쨌든 수납 공간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아무리 남자 집이지만 옷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 여기 또 수납장 비어 있어요. 솔직히 약간 물 먹는 하마라도 들어가 있을 법한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네, 여기도 거의 깔끔합니다. 일부러 사실 들어오는데 치워놓은 거 아니죠? 깔끔한 척 하려고 지금.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수납 공간, 양말. 양말은 좀 극단적으로 이제 검정색, 회색은 그나마 약간은 그리고 화장실 한번 저희가 또 들어가 보도록. 네, 화장실 되게 진짜 깨끗하게 쓰신 편이네. 물기를 보면 우리 오기 전에 딱 청소했다는 티가 너무 나죠? 아, 샤워를 해갖고 이제 물기 어제 저녁까지 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청소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 화장실 지나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깔끔한 사실 자취생활의 필수품은 술이죠, 이게 또. 네. 아, 요거 여러분, 여기 나는 운동한다 이제 티내기 위해서 요거 하는데 받아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운동 좋아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또 코로나도 심해지고 있고 네.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이건 뭐예요? 이게 네, 보물, 제 보물인데 네. 열어보시면. 보물 상자는 냉장고 안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요걸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 요런 거는 이런 아기자기한 맛이 또 초콜릿이죠, 이거. 맞습니다. 동전 모양. 아, 근데 진짜로 깔끔하게 쓰시는 게 지금 여러분 카메라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붙어 있는 테이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는 뭐 새 거 티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여기 곳곳에 테이프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아, 집에도 가끔씩 고기나 이런 걸 드시나 보네요. 아,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지금 냉동실에 아마 고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훈제 삼겹살도 있고. 네. 아, 요거, 아, 저 냉동 삼겹살 훈제. 네, 훈제. 네. 아, 근데 자취생 티 너무 많이 난다. 여기도 훈제 닭가슴살 있고. 그러면 빌트인인데 요거만? 이거만 직접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가져온 중고로, 아니 중고로 정확히 말하면 중고로 구매해온. 여기 좀 당근쪽으로. 아, 네, 정확히. 당근시장에서. 당근에서. 이 오피스텔에 들어왔을 때 괜찮았던 게 요런 디테일들. 요런 선반들이 원래 본인 붙이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런 것들은 책을 혹시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지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사실 이 원래 달력 쓰세요? 달력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정도만.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티나는 게 이제 경기도 달력인데 여러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사실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령을 원래 나는 수원에 가고 싶었다 여기로 오고 싶었다. 저는 뭐 경기도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네. 수원 아니면 여기 남는다. 이재명 기사님이 와서 갑자기 자네는 정말 꼭 필요한 인재니까 경기도청으로 와달라 수원으로 와달라면 아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원으로 네, 여기서 지금 북부 청사는 보이진 않죠? 네, 안 보입니다, 다행히. 아. 이 오피스텔 구조가 왼쪽에 하나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회사가 보이진 않습니다. 회사가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괜히 불편하고. 요건 이제 빌트인 TV. 맞습니다. 아, 근데 이분 진짜로 그 지독하게도 새거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이것도 안 떼고 여기 보면 비닐도 안 뗐어. 하나도 안 뗐어. 이 붙어있는 테이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뭘 건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 여기도 뭐가 있나요? 제가 어, 나 캐비 어디 갔지? 아, 너무 충격적. 문 여는 것마다 사실 보통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복층 복층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복층의 장점 몇 가지만 설명해 주면 뭐가 있을까요? 복층의 장점은 아무래도 매트리스랑 침대 같은 거를 여기다 줄 수 있기 때문에 1층 공간 활용도가 좀 높다는 단점이 사실 그거 빼고는 다 단점이 복층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보일러를 틀어도 복층은 사실 뭐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아...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왜죠? 내려갈 때 미끄러질 수가 있고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시니까 경기도 자랑을 좀 들어야 됩니다. 경기도 제가 의무적으로 아.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네네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저희 가족들이랑 네. 외식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좋아해서 네. 그때 고기를 같이 사 경기도에 있는 고기? 경기도에 있는 고기죠. 받은 거 다 고기로 썼습니까? 고기와 이제 고기와 고기 네, 다, 다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극단적으로 외식업에? 아,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와서 네. 회식도 한다 그랬었는데 배달시킵니까? 배달시키죠. 어떤 걸로 씁니까? 저는 이제 그 요기요? 요기요라는 이제 어플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말아볼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 배달특급이라는 네. 어플이 있는데 네. 그게 아직 의정부는 지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직 그 특정 시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아,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나. 네, 올해 아마 좀 많이 그 시군이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의정부까지 그 확대가 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배달특급으로 아, 그 지역에서 아직 의정부에는 배달특급이 안 들어왔었구나. 네 아직 아,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 방송을 보시는 도지사님은 빨리 전화로 확대를 해서 자영업자들 좀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주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출연자이시기도 하고 출연 소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이 너무 없어서 첫 출연으로서 너무 민망하네요. 진짜 뭔가 아니, 너무 충격적. 앞으로 더 소재가 많이 쌓일 거예요. 첫 번째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든 이상하게 볼 겁니다. 다음 출연자분은 좀 이제 화려한 분이 좀 나타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청사에 있는 선배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희 집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양손은 무겁게 오는 게 매너라고 오인이야로.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양손을 무겁게 오셔도 전혀 뭐 넘쳐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여기는 빼곡하게 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저희 집을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을 채워주세요 하고 안녕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클로징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많은 분들 동기 그리고 선배들 향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집을 네.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